부동산 유튜브 채널은 절대 못합니다. 뭘 까는 거요? 하지만 전 합니다. 왜? 부동산도 뭐 또 아니니까. 이 동네 결론 장삼 단삼 한마디로 장점과 단점이 잘 섞였다. 그것들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고요. 일단 동네 모양 한번 쫙 훑어보시죠. 저 봐도 기가 막힙니다. 북쪽으로 광교산 자락이 감싸고 있어 마을 전체가 다 남향이고요. 바로 앞에는 나지막한 대단지 테라스하우스가 있어 서로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이따 걸어서 확인해보겠지만 그 사이로 실개천이 절절절절 분위기마저 훌륭하죠. 잠깐 요거 좀 보세요. 지난번 광교 상현동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그 동글동글 도로와 주차장 여기 또 있네요. 광교는 광교. 자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데 단점이 무려 3개씩이나 하늘에선 이쯤 보고요. 내려가서 그게 대체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죠.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이 마을 첫 번째 장점 바로 산책하기 좋다. 실제로 거주 후기를 보니까요 에어컨도 필요 없다, 산바람이 참 상쾌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군요. 마을 전체가 도심지와 떨어져 깊숙하게 얹혀진 데다 뒤쪽으로 유해시설 없이 깔끔하게 바짝 붙은 광교산 자락, 그 두 가지 요인 덕분이죠. 게다가 마을 곳곳에 연결된 광교산 등산로, 또 저 아래 상가단지를 지나 광교역 카페거리까지 뻗은 수많은 산책로들, 혼자 산책코스 짜가면서 걸어다니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천국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감님, 시장님, 도지사님들도 다 여기에 관사를 짓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장점, 교통이 훌륭하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신분당선 광교역, 여긴 걸어서도 충분하고요. 또 무조건 100% 착석 가능, 당연하죠. 종점이니까. 도로는 더 좋습니다. 영동, 용서, 포은, 창녕, 광교 이처럼 큼직한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마을 진입로 앞에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마치 일부러 다 모아놓은 것 마냥 참 신기하죠. 일단 입지 분석 때 확인해보면 느낌 팍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장점, 아이 키우기 좋다. 일단 마을 입구 상가 쪽에 초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고요. 또 그 옆에 도서관, 체육시설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하교 시간에 걸어보니까요 아이들로 동네가 상당히 활기띈 모습이더군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마을에서 학교까지 길게 이어진 성죽천 산책로, 요게 참 마음에 들더군요. 걸어서든 자전거든 룰루랄라, 아이들 정서에 무척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단점은 뭘까요? 바로 매운맛 한번 보시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 인프라인데요 이쪽에 광교 웰빙타운 아파트 앞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생활 인프라가 멀다. 편의점이라도 한번 가려면 이렇게 차 타고 구불구불 내려와야 겨우 만납니다. 엥? 이상하다. 여기 분명 역세권 도심지 맞는데. 그쵸? 또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야, 버스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안쪽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두 번째 단점, 버스가 없다. 어느 분이 거주민 후기 게시판에 물었습니다. 광교역으로 가는 버스는 몇 대 있나요? 배차 간격은? 저희는 보통 걸어서 갑니다. 여기 좀 보세요. 버스 정류장 표시가 아예 없죠. 저런 고급 단독 마을에 누가 버스를 타냐? 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아 저긴 애들 안 사나요? 또 저긴 노인분들 마트나 병원 안 가시나요? 세 번째 단점, 비싸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토지 추정가를 확인해보세요. 상당하죠? 실제 호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라님들 관사라, 연예인 살아서. 글쎄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장점 외엔 딱히 차라리 이 돈이면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게 동수원 IC고요. 저쪽에 이마트, 광교 이마트 보이고요. 그 옆에 테크노밸리, 이쪽으로는 다양한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변으로 IC가 총 두 개 있는데요. 마을과 거리가 무척 가깝고요. 타기도 참 쉽습니다. 먼저 동수원 IC까지는 10분 3km. 여기서 영동고속도로에 얹어 좌우로 뻗을 수 있고요. 광교 상현 IC는 11분 3.5km,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위아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쪽은 광교역에 있는 차량 기지로 보이네요. 신분당선 차고지죠. 이것의 반대 급부로 광교역이 들어온 셈이죠. 다행히 여기까지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민분들이 걸어가서 타고 또 무조건 앉아갈 수 있는 마을에 아주 쏠쏠한 대중교통,
아, 최근에는요 광교 호매실 구간 연장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뚫리기만 하면 여기서 강남까지 40분? 하지만 여기 광교역 패싱 문제, 또 내년 착공이라 개통까진 좋기 10년이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상업지구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개소리가... 개가 어디 있는 것 같아. 아이고. 마을의 유일한 다운타운 상업지역입니다. 중급마트, 각종 학원, 병의원, 작지만 알차게 들어와 있네요. 마을에서 차로 약 3분 1km, 도로도 넓고 산뜻하니 좋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런 데도 그냥 될 수도 없고요.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장마다 단속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우 진짜 힘드네요. 결국 따였습니다. 잠깐 김밥 사러 갔다 왔더니만 기분 탓인가요? 이상하게 여기 광교 쪽만 오면 주차 문제로 좀 힘이 드네요. 아, 그래서 마을 내부 도로에 그렇게 안간 힘을 쓰나 보다. 참고로 대형마트는 이마트 광교점 8분 2.4km, 종합병원은 아주대병원 17분 5.2km.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 요기요 모두 오케이.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도 있겠죠.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